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금지되고 참 많은 것들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이관왕을 노리던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가 개최국 중국의 어이없는 헬멧 논란으로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스켈레톤의 신이라 불리던 두루크스라는 전설까지 누르며 새로운 전설로 등극할 뻔했으나 이번 올림픽에서 그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중국의 지지를 얻은 IOC가 윤성빈 선수의 루틴을 박살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성적을 낼수 있는 운동선수들은 독특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때 세계 최고의 인기 선수로 꼽히던 데이비드 베컴은 경기가 있기 전날 모든 것을 일직선이 되도록 재배치하거나 쌍으로 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여 냉장고에 있는 한 병짜리 음료수는 전부 버렸다고 하며, 현역 최고로 꼽히는 호날두는 프리킥을 찰 때마다 다섯 발자국을 뒤로 물러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골대를 노려본 후에야 공을 찹니다. 긴장을 떨치고 최고의 실력을 내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루틴인데요. 운동선수들은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 관계로 이러한 루틴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매 경기마다 착용해야 하는 운동 장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난 2018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한국 역대 썰매 역사상 최초로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윤성빈입니다. 사실 이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금메달은커녕 세계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을 헤쳐간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쌓을 수도 없었고, 순전히 맨 땅에 헤딩하기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10여 년간 스켈레톤은 마르틴스 두루크스라는 라트비아 선수가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으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지켰지만, 그 두루크스 제국의 균열을 일으킨 선수가 바로 윤성빈입니다. 스켈레톤에 입문한 지 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제 진정한 스켈레톤의 새 황제가 등극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윤성빈만큼이나 큰 화제를 모았던 것은 그가 경기에 쓰고 등장하는 아이언맨 헬멧입니다. 2018년 윤성빈이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모든 이들이 이 독특한 헬멧에 관심을 보였는데, 윤성빈이 이 헬멧을 공개한 것은 2017년 10월입니다. 평소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이언맨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는 피규어까지 사모을 정도로 광팬이었는데, 이렇게 팬심으로 시작된 취미가 그와 함께하는 운동 장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헬멧이 윤성빈에게는 부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3차원으로 스캔으로 촬영해 섬세하게 제작한 아이언맨 헬멧으로 바꾼 후 8차례 열린 월드컵에 7번 출전해 5회 우승, 2회 준우승을 거두며 세계 랭킹 1위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윤성빈은 아이언맨 헬멧이 공식처럼 굳어졌는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윤성빈 선수는 까만색 민무늬 헬멧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2월 10일 베이징 옌칭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윤성빈 선수는 검은색 헬멧을 쓰고 경기에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실시간으로 이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윤성빈 선수가 등장했는데 아이언맨 헬멧이 보이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윤성빈은 경기를 뛰었는데 결과는 2차 시기까지 합해 12위에 그쳤습니다. 물론 25명의 선수 중 12위에 기록됐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볼 수 있었지만, 윤성빈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두루크스를 밀어내고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윤성빈이 12위에 그쳤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윤성빈의 이 저조한 성적에는 중국과 IOC의 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OC는 경기 직전 올림픽과 관련 없는 상표나 로고, 회사 디자인 등 상징적인 표식이 경기장에서 노출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하며, 그의 아이언맨 헬멧이 이 부분에 저촉된다면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약 8년 전부터 쓰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그가,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 헬멧을 쓰고 등장했던 그가 경기 직전 헬멧을 바꾸라는 IOC의 요청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선수는 경기 전날 밤에는 속옷도 갈아입지 않고, 또 어떤 선수는 경기에는 무조건 빨간색 속옷을 입고 출전해야 할 만큼 예민한 것이 운동선수인데, 8년 동안 쓴 헬멧을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모종의 계략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검정 헬멧을 쓰고 무리 없이 경기를 소화했으나 그의 멘탈은 이미 흔들린 상태죠. 그 역시 경기 후 쓰던 것을 못 쓴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다. 8년 만에 아이언맨 헬멧을 못써 어색했다고 토로했죠.
사실 윤성민 선수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슬럼프에 빠져 부진이 어느 정도는 예견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평창 올림픽 때는 아무런 제재도 없던 것이 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베이징에서 제기됐다는 점뿐만은 아닙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중국 선수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인정 선수는 1, 2차 합계 7위로 경기를 마쳤는데 그는 붉은색 바탕에 화려한 중국 전통 문양의 호랑이를 새겨넣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올림픽과 관련 없는 문양이라면 중국의 호랑이는 괜찮고 윤성빈의 아이언맨이 안 된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또한 2018년에는 멀쩡하던 헬멧을 바로 다음 대회인 베이징에서만 쓰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지시킨 것들이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는 남자 피겨스케이팅, 프리스케이팅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 경기를 보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기자들은 인산인해를 이뤘죠. 2022 베이징 올림픽에는 차준환, 네이선 첸 등과 더불어 한유 유주르라는 남자 피겨스케이팅 최고 인기스타도 경기를 펼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날 결과적으로 네이선 첸이 금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한유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올림픽 4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이며 이제껏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쿼드러플 악셀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4위에 그치며 올림픽 3연패에는 실패했으나 전날 열린 쇼트 프로그램에서 이미 상당한 점수를 깎여 8위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준비한 쿼드러플 쌀코 점프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점프를 하려는 그 지점에 하필 러시아의 안드레이 모잘레프가 찍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한유 바로 앞에서 연기한 선수가 빙판에 구멍을 만드는 바람에 점프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유와는 별개로 그의 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지 품목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냐면 올림픽 조직위 측에서 피겨스케이팅을 보러 온 관중에게 꽃과 장난감을 절대로 던지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기 때문이죠. 물론 코로나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만 경기 때마다 곰돌이 풀을 상징처럼 챙기는 한유 역시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CNN은 일본 스케이팅의 돌풍을 일으킨 한유의 팬들은 샤워하는 것처럼 곰돌이 풀 인형을 쏟아내는데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인형을 던지지 말라는 경고방송 내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유는 10여 년 전부터 곰돌이프 모양의 티슈 상자를 들고 다니고 수건과 물병도 전부 곰돌이프로 도배하다 보니 그의 팬들은 연기가 끝나고 곰돌이프 인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여왔고 한유는 곰돌이프 공식이 세워졌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는 무려 2천여 개의 곰돌이프가 빙판에 쌓였다고 하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곰돌이풀을 금지시킨 걸까요? 바로 시진핑 주석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는 곰돌이풀가 시진핑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상당히 거북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 SNS에서 시진핑과는 관련 없는 그림에도 곰돌이풀 이미지와 동영상이 대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 귀여운 캐릭터가 풍자의 소재로 이용된다며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와 시진핑 주석을 비교하는 그림은 지난 2013년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그가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두 정상이 회동한 사진에서 시진핑은 푸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푸의 친구인 호랑이 캐릭터 티거에 빗대졌죠. 그 사진이 미국 등에서 관심을 받고 퍼지면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푸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푸가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캐릭터가 됐다. 웨이보, 위챗 등에서 푸 이미지가 들어간 게시물이 대거 삭제됐다. 시 주석과 닮은 모습이 풍자 대상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검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더 금지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